안녕하세요. 바둑 입문 종합 다음 한수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 종합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101 로또였습니다. 흑이 탐한 수는 어딜까요? 이런 모양에서 흑은 바로 이곳을 둬야 되겠죠. 이곳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두면 살아나더라도 한 수로 이렇게 막아서 3으로 막아서 이 103점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로 이렇게 막으면 102 2번에 두고요. 네, 3으로 막아서 이 103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102로 들어가서 흙이 죽어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정답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101로 뜨었네. 자, 이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뜨면 됩니다. 이렇게 뜨면 달아나면 막아서 이쪽으로 막으면 100이 달아나서 흙이 위험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뜨면 이거는 흙이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막아서 네, 100이 나오더라도 막으면 네, 이거는 100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1로 나왔습니다. 그럼 막으면 되죠? 네, 막으면 예, 한로가 두 개밖에 없으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1로 빠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실전에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처음 바둑별 때 이렇게 뚫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102 2로 뜨면서 100의 할로는 3개가 되고 흑의 할로는 2개가 되었으니 흑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이곳을 할로를 늘려서 102 나오더라도 잡았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1로 떴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곳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떠서 네, 3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로 떴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3점을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약점, 바로 이곳이죠. 1은 이었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곳이 약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 100이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약점이죠. 바로 이곳이 약점이니까 약점을 보강하면 됩니다. 자, 101로 떴으니까 약점이 생겼죠. 바로 이곳의 약점을 보강하면 되겠네요. 지금도 101로 떴습니다. 약점이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겠네요. 네, 이곳에 두면 됩니다. 지금도 101로 떴습니다. 그럼 약점이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네. 지금은 이 부분만 물어봐서 이곳이 되는 겁니다. 네, 바둑 전체를 보면 다른 곳에 떠도 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문제집에 이렇게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떴을 때는 이곳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약점은 이곳이죠. 네. 이곳에 약점을 보강하면 되겠네요. 지금도 101로 이제 젖혔습니다. 자, 무리수죠. 자, 이거는 단수 치면 됩니다. 단수 치고 100이 이어준다라면, 네, 이어준다라면 이걸 잡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102 2단 젖힌 걸 응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0의 약점이 많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단수를 먼저 치면 네, 102로 이으면 이곳을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101로 떴는데 보통 이렇게 밀면 처음에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약점이 벌써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죠. 그럼 여기 단수를 치고요. 네, 2를 이으면 예, 이곳을 잡으면 되겠죠. 이쪽을 이으면 이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곤란해졌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수입니다. 네, 지금도 101로 끊었습니다. 자, 이게 타이밍이 맞을까요? 지금은 여기를 뻗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단수를 먼저 맞았어요. 100이 달아나더라도, 네, 이렇게 하면. 네, 이 돌이 죽어버리니까 1번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지금도 2단으로 기분 좋게 100이 젖혔는데요. 자, 그렇지만 100의 약점을 먼저 봤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 약점을 봤더라면 1번은 그냥 뻗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단수가 돼버리죠. 네, 그럼 2번이었을 때 요석이 3점이 죽어버리니까 곤란해지겠죠? 자, 지금도 101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곳에 단수가 보이시죠? 2단째 치고 나서 1번 이렇게 떴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수. 이걸 잡을 수는 있지만 3점이 죽어버리면서 전체가 위험해져 버렸죠. 네, 이렇게 3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로 막았네요. 네, 막는 게 지금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막으면 네, 단수가 보이시면 되죠? 네, 단수. 이으면 네, 한 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 바둑 배울 때는요. 자, 지금도 1로 2단을 젖혔습니다. 네, 기분 좋게 젖혔는데요. 흑은 이곳에 단수가 보이시죠? 단수 102이면 이렇게 단쳐서 잡아서 바둑이 끝나버리겠습니다. 그죠? 예, 잡아서 바둑 입문 종합 다음 한수네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둑 입문 종합 수업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